르네상스 회화는 중세 미술과 바로크 미술 사이에 있는 유럽 미술사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시기의 회화는 가장 순수한 가치가 머무는 무대로 이상화되고 암흑 중세의 반대 이미지로 투영된 고대로의 회귀라는 발상이 특징이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새로운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앤스러퍼센트리즘, 인간을 운명, 그의 삶과 역사에 유일한 책임 있는 작가이자 절대적인 주인공으로 인식하고 중세의 신중심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격하합니다. 인본주의,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도 인간의 감성과 지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중심으로 한 신념 체계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인본주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전의 두 가지 가치에서 파생된 세속주의의 붕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종교가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더 이상 차지하지 않고 교회가 공적 생활, 문화의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상실하는 정치 경제적 모델로 이해됩니다. 자산 관리, 심지어 개인의 이념과 친밀한 삶. 이것은 신성한 능력과 세속적인 능력의 한계 사이의 논쟁에서 새로운 시나리오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개인주의, 인더비주얼리즘, 인간을 새로운 자기 인식으로 특징 지어지는 영적 개인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부여받은 자율적이고 유능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 인간이 자신을 운명의 소유자로 보는 이러한 개성의 느낌은 인간이 사회 영역과 환경 모두에서 훨씬 더 역동적인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 놓여 있다면 더욱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건 관계 영역의 점진적인 균열의 큰 부분. 앞서 언급한 점들의 결합에서 파생된 르네상스 인간은 지식을 통해 절대적 진리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하여 회의론을 낳는다. 회의론은 보편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수단으로 궤변의 의문을 제기한 고대 그리스인과 유명한 소크라테스주의 신학의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은 측정할 수 없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해 의심하며 과학의 초석이 되고 합리주의와 과학적 방법의 후속 발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는 르네 데카르트, 러네이 데이카르트의 그의 고전적이고 잘 알려진 문구입니다. 메이오틱스가 소크레틱 방법의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명확히 합시다. 첫 번째는 소위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로 교사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모른다는 것과 자신의 지식이 편견에 근거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해 무지한 척합니다. 또는 세관. 그 다음에는 이 방법의 교육적 조치인 메이오틱스가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대화 상대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만 인정할 때까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 부분에서 궤변은 진실의 출현과 함께 이성 또는 거짓 논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담자를 속일 목적으로 공식화됩니다. 후원, 후원은 문화, 예술 또는 과학 활동에 제공되는 보호 또는 경제적 지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후원은 당시 엘리트의 이데올로기 모델을 무역에 기반을 둔 새롭고 훨씬 더 역동적인 경제 및 금융 모델로 수출하고 토지 소유와 착취에 기반한 공건주의에서 멀리 떨어진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탈리아는 르네상스 회화의 요람으로 여겨지며 이탈리아에서는 조화와 아름다움의 모델을 찾아 다시 태어나고자 했던 고대의 기념물이 보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련의 매우 강력한 경제적으로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 이탈리아에도 위치하여 피렌체, 나폴리, 베니스, 제노바, 밀라노 및 로마와 같이 진정으로 강력한 가족이 거주하고 후원을 행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출현 이후 르네상스는 점차 유럽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르네상스 회화와 중세 회화를 구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상화된 아름다움의 감각으로 고대의 환기, 자연의 탁월함, 그림은 충실하게 재현하려는 자연 경관이나 기둥과 페디먼트가 원근감을 높이는 건축 환경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만물의 중심이요 척도가 된다. 원근법과 작곡 기법의 숙달. 키아로스코르와 같은 빛과 그림자의 효과로 인해 페이디드, 안개 효과, 리오나우도 더 빈치가 두드러진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 유화는 거의 독점적으로 채택됩니다. 중세시대의 회화가 거의 전적으로 종교적이었다면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화, 우화, 역사적 주제와 같은 새로운 주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누드는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화의 틀 속에서 나타난다. 가톨릭 교회는 당시 주요 후원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종교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스토리 비디오를 보려면 비디오 설명에서 내 채널을 방문하십시오. 다음 영상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특징입니다.